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아두이노 CNC 실드에서 스탠모터 X축, Y축, Z축. 자, 얘 스탠모터는 이쪽에 연결되었습니다. 보시나? 안 보이구나.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자, X축, Y축 달려있고, 여기에는 지금 레이저 모듈인데, 그냥 단순히 릴레이 온오프 되는 레이저입니다. 온오프 되는 레이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신호가 얘가 1번이라 치면 얘는 지금 아두이노 CNC 실드에서 저 Z 플러스에 신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란트 냉각수 쿨란트에 똑같이 표시되어 있고, 얘는 쿨란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냉각수 제어되는 거. 냉각수 대신에 요거 쿨란트 냉각 팬에 연결되어서 얘가 작동될 겁니다. 얘가. 요거는 레이저를 작동시키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Z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이 레이저, 좀 더 좋은 레이저, 피트블렘 그런 방식의 좋은 레이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인버터 스핀들 작동되는 거 다 여기 이렇게 생긴 0V에서 5V를 0V에서 10V로 변환해서 제어시켜주는,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작동되고, 다 같이 신호를 보내면 얘도 작동되고, 얘 레이저 켜가지고 작동되기 전에 쿨링팬이 먼저 작동이 되고, 쿨링팬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작동이 되고, 얘는 뭐 글씨를 쓰고 나면은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써야 될 때는 작동하는 거죠. 얘도 똑같고, 얘도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작동 안 하고, 써야 될 때만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자, M3, M5, 저는 이 릴레이에다 표시해놨는데, M3일 때는 ON, M5일 때는 OFF. 요거는 레이저, 스핀들, 다른 기기들 작동시킬 때 요 릴레이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작동이 된다. 온오프 시켜준다. 그리고 M8일 때는 쿨란트가 ON이고, M9일 때는, 저 쿨란트가 OFF다. 이거는 G코드 명령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렇게 돈을 붙여놓은 거죠. 자, 12V로 다 작동되는 것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누르면, 자, 냉각팬 이미 작동되죠? 작동되고, 이제 이게 레이저 작동되고, 이쪽 레이저도 작동되고, 여기 인버터에 의해서 여기 스핀들도 작동됩니다. 스핀들 작동되고, 자, 선을 긋지 않아야 할 때는 작동을 안 하고 냉각팬만 구동되고, 나머지는 다 꺼져지고. 자, 이제 선을 그어야 될 때. 자, 이제 선을 그죠? 그럼 레이저 켜져 있고, 작동되고, 얘도 켜지고. 얘는 어떤, 얘가 만약에 여기에 달려있다면, 이렇게. 얘가 여기에 달려있다면, 얘가 선을 그을 거고, 얘가 여기에 달려있다면은, 목재를 파낼 것이고, 어떤 장치를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작동되는 것을 풀어줍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자, 레이저 작동되고, 스핀들 작동되고, 냉각수, 레이저 다 작동되네요.
얘가 작동될 때는 얘가 작동 안 될 때는 꺼져 있고 얘는 자, 옆에 거는 켜져 있지만 쿨란트는 지금 불이 켜져 있죠. 자 이제 작동될 때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물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 거의 꺼져갔네요. 꺼져가네요. 끝났을 때는 얘도 꺼지고 다 꺼졌죠. 다 꺼졌습니다. 완전히 꺼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픈빌. 자 M8, M3 투론 투론 여기 보면 자 투론에서 뭐 루터 온 제가 아까 그 써놓은 게 이겁니다. M3 55 레이저 온 M3 이거 쿨란트 M8 자 온일 때 이거 오프일 때 쿨란트 루터 스핀들 레이저 플라즈마 오프는 M5일 때 5인 거고 쿨란트는 M9일 때 오프다. 마지막 명령 신호가 저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꺼진 거다. 다 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명령어에서 어디냐 제가 지금 작동시킨 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으로 메모장을 보면 자 요거 M3 M8 M8 아까 M8이 제일 먼저 작동됐죠. 쿨란트 냉각수 얘는 작동됐죠. 제일 밑에 보면 초점을 맞춰라 M5 M9 요 명령어가 떴기 때문에 오프되는 명령어죠. 싹 꺼진 거죠. 이렇게 완전히 꺼진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M3, M5, M8, M9를 작동시켜주는 두 개의 릴레이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X축, Z축, 아니 X축, Y축, Z축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X축, Y축, Z축 요거 사용 안 하고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쿨란트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엑스축 모터 여기도 엑스축 Y축 얘는 Z축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들 너무 아주 구조가 이상하게 있는데요. 여기 X축 Y축 유닛 저렇게 테스트 용도로 뭐 실험, 공부용 용도로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뭐 기계 구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저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GRD에 CNC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동시에 한 작업대 위에 저기 CNC 좀 그냥 기본적인 그냥 CNC와 저기 레이저 달려있는 거 해놓고 릴레이를 이용해서 쿨란트 냉각 팬 작동시켜보고 레이저도 작동시켜보고 여기 스핀들도 동시에 작동을 시켜보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포메이커스의 CNC를 테스트 자작해보는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